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야말로 참 노란자위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헛공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2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과거에 받는 은혜도 있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누릴 은혜도 있죠. 반면에 현재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가슴속에 담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은혜를 이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끝에 있는 거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전부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요,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배경이라든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일컬어서 이신칭의의 결과,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얻는 결과, 또 열매 혹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확신, 이런 별명을 붙여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10절에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원수되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마주 대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서운 관계에서 누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인 나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피조물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참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원래의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의인으로 다루십니다. 의인으로 다룬다는 말은 자기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붙들고 더 가까이 인도하셔서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쳐다보고 도망가야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고 다정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기대서 참 우리의 모든 피곤한 마음을 쉴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일단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믿는 내용이 워낙 엄청난 것이어서 사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나사이 원수인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것을 뭣도 모르고 그저 벙벙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체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고 기뻐. 불안하고 막 고통스럽더라도 해보세요 한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입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나에게 와 닿는 게 있어.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용의 공중에 뜬 어떤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북 합의서가 얼마 전에 조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나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문서니까 우리는 뭐 실제로 눈으로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해요. 총리끼리 서로 조인했다는 걸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50년이 지나도록 서로 총과 칼을 맞대고 버티고 있던 두 사이에 합의서가 조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자 나의 의식 세계에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도 체험할 거예요. 전쟁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금 일선 저 최선 고지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모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처부수자 하고 항상 그저 원수로 취급하던 공산주의자 심지어 김일성이까지도 조금 덜 미워지는 기분이 마음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마음으로 전달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남북에 총리가 와서 조인을 했다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의롭다 하셨다. 아, 이거 믿자마자 나에게 와요. 온다고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누리자 하는 말 이것이 조금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놓고 원문에서 번역할 때에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누리자 하고 번역할 수도 있고 누리고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립시다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누리고 있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뭐 둘 중에 다 받아도 둘을 다 받아도 좋겠지만은 굳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가 할 때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립시다 하고 떠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평화가 와요. 자연적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다 하는 쪽이 훨씬 낫지 누리자 하면은 조금 이상해요. 그것은 마치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나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 평안이 마음에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 평안이 어떤 것이냐고요?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 가슴에서 항상 은은히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꼭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이 늘 딸리는 그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있나 없나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주일학생으로부터 어른까지 뭐 또 예수 갓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 평안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우리지에 경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제가 그 기사와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 자신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꿈 많은 소녀지요. 그런데 단백질이 빠져가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콩밥까지
망가져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삶을 포기하는 위기를 늘 그는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른팔이 썩어 들어가십니다.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세상이 참 슬프고 피곤하고 괴롭다고 늘 말합니다만 이런 참 아까운 딸이 병마로 인해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진이에요. 사진. 오른팔은 잘랐어요. 없어. 이제 남은 한 손. 그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맑게 밝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그의 편안한 모습. 그 밑에 글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 자르러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초인적이요. 정말로 신비한 평안이지. 이 어린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붙드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은혜가 뭐냐?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도 다 그 끝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평안이 무언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은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배웠습니까? 예, 배웠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대답 다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당신 마음에 있나요? 할 때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은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제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당연히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니까 은혜 밖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이요 어떤 점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이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짓밟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유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 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또 시름, 그리고 공포,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을 산산히 짓밟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죄책이 뭐냐?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범한 어떤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한번 짓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저 회개하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몇십 년이 흘러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쇠못으로 내 양심을 콕콕 찌르면서 들어오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회개도 수십 번 했죠.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의 죄입니다. 몇 년 전의 죄입니다. 작년의 죄입니다. 회개도 하고 다시 짓지도 않는데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용서를 서로 받는다고 해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워야 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 가책이 남아있습니다. 이 가책은 통증과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통증을 가지고 실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어도 그죠? 통증 모르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그래도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진통제를 맞죠. 진통제를 맞다 안 되면 맞으므로 몰핀을 맞죠. 맞아요. 어떻게 해서 통증을 잊으려고. 그러면 그걸 맞을 때는 잠깐 사라져요. 그러나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찾아와요. 이게 통증의 무서운 고통 아닙니까? 이 가책이라는 것, 죄책이라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금방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좀 한참 있다 보면 또 찾아와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아, 감사합니다 할 때는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슬슬슬슬 고개를 내밀고 나와요. 무서운 고문입니다. 고문. 이 죄책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산산히 짓밟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책이 있나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 자신 안에서 자주 노출되는 옛자의 추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 예수 믿고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면 참 마음의 생각도 좀 선해져야 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 좀 덕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 행동이 참 이만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는 그런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설교를 듣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그냥 고함을 지르고 신경질 부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죽겠단 말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부인들? 원하는 것만큼 거룩하지 못한 은행 심사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이런저런 죄,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성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갈등입니다. 시름입니다. 바울도 이런 혈투를 했죠.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겠다 하는 이야기죠.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정말 못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와 실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혈투죠. 이런 혈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막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이 마음에 있으면 평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이나 불완전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매우 불행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를 보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의 모든 죄를 일단 처리하시고 무조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과거에 매여 있을까? 왜 나는 현재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고통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불행하죠.
골로새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래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하고 다르죠.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한 일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하고 우리의 모든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아,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제는 용서하겠어 할 때 그 모든은 조건적이죠. 제한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그는 책임 안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가 또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때는 얼굴 표정을 바꾸면서 그건 또 뭐요?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모든은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입니다. 시간, 초시간에 사는 분입니다. 항상 현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 그 모든은 과거도 없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래도 없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또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날 보고 나는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신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 너 또 왜 그래? 그건 뭐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네? 그건 예외야, 예외. 십자가하고도 관계없어. 예외야,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죄가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것, 지금 짓고 있을 수도 있는 죄, 미래에 내가 또 빠질지도 모르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죄 용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의 사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려요? 세상에 뭐 그런 소리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행위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과거에 지은 이제 다 용서했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의 내가 마음으로 범하는지 생각으로 범하는지 뭐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고 무조건 의롭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에 내가 죄안 짓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당하게 들려요? 어디 해보시라고요 한번.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따져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계속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현재 불완전한 것을 놓고 실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놓고 이중으로 벌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범이 아닌 이상 똑같은 죄 때문에 두 사람을 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일반 법, 자연 법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거든 하물며 하물며 모든 법의 원천이시여 모든 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놓고 예수도 벌하고 나도 벌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을 받을 때 나 때문에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어요.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가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나에게는 이제는 벌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나서 또 나에게 과거의 죄를 가 징벌하신다? 여러분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중으로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현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 회개하고 끝나야지. 그것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 나의 불완전한 것 때문에 계속 그것 가지고 실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저주스러운 죄책 또 자기와의 이 싸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 다음에도 자주자주 가끔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때는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 배웠어요. 뭐 이단에 들어가 잘못 배운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고 지은 죄는 훨씬 더 무서운 죄다. 그러므로 그 죄는 회개를 하고 나서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서부터 뭐 엄마 품에 엎혀서 교회 다녔단 말이요.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50명이 넘도록 지은 죄는 전부 예수 믿고 지은 죄란 말이야. 하나도 예수 모르고 지은 죄는 없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전부 악한 죄,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꼴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을 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아세요? 또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은 알고 지는 죄는 살 곳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알고서 그 짓을 하면 어떻게 용서하겠나. 하나님도 용서 못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고 지는 죄는 살 곳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알고 지었죠. 죄인 줄 알고 지었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나?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도 용서 못 받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웠을 때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 현재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산산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무리 100번 이야기를 하고 100번 외우고 뭐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행을 안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잘못 배웠으면 이제 오늘 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 실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쉽게 내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찾읍시다. 그 찾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 찾는 것밖에 없어요. 1절에 꼭 한마디 나옵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현재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 나와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내가 과거에 죄가 없었어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지금 만족스러워 그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다 물리쳐야 돼. 물리치고 하나밖에 안 남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이에요.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렇습니까? 본문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선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절 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연약해서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할 때 그 경건치 못하고 연약한 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가 누굽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의 신분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안겨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가 누굽니까?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낸 사람이라 말이요. 그 다음에 10절.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라 말입니다. 이 예수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나의 과거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그것은 절대 화평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원수된 것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주자주 이 예수님을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싸울 때는 예수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독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도직입적으로 만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쳐다봐요. 그러면 뭐 별 수 있나?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고 나는 완전 더러운데 완전 거룩하신 분과 완전 재성을 가진 둘이 마주 만나면 뭐 많이 남겼어? 공포, 갈등, 두려움밖에 더 남겼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나?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따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버릇이 좀 있어요. 나의 죄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예수 잘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야 돼요. 항상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붙여놓고 나의 과거의 죄도 생각하고 현재 불안전한 것도 생각해야지. 예수 잠깐 밀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 이거 100번 생각해도 그것은 해로운 것뿐이지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이런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익어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저 자신이나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예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책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예를 들고 싶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은 이미 여러분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목회도 하고 저술도 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도 하면서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동안 무서운 편두통을 가지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두통이 발작하면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졸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해가지고 세 번이나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신경계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유명한 사람 앞에 가서 기도도 받아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어느 날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도 짓지 아니한 죄,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모두를 통틀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항상 불만족하게 여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전부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마음으로 어떤 대답이 오느냐 하면 야,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몰랐지, 알았지, 알기는 알았지만은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막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성격을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립니다. 현재의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너무나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말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나으냐? 거룩하냐? 하나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어요. 드디어 그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으셨다면 나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씨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데 아 여기에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쳐다보고 날마다 씨름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드디어 나는 나 자신을 깨어나 주었다. 지금까지 막 들도 패고 짚고 밟고 막 그냥 집어 던지고 하다가 이제는 깨어나 주었어. 왜?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면 나도 용서해야 되고 나도 좋게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과거와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3주 후에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도 그 편두통이 재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제는 자기를 보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봅시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생각나는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한 살이나 두 살 먹는 애를 엄마가 안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여러분이 야 이리 온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야야 이리 온 하면은 그 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리죠. 누구한테 돌려요? 엄마한테 돌리죠. 그래 반대편에 가가지고 이리 온 하면 또 반대편으로 또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과거의 죄를 들고 야 이리 온 하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확 돌려야 돼. 그래야 떠나지. 그래야 떠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나의 더러운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네가 이래도 하면서 마귀가 또 말하면 또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주님 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에 왜 오셨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그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화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우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말고 예수 없는 하나님도 생각지 마세요. 예수 없는 구원도 생각지 마세요. 예수 없는 거룩도 생각지 말고 예수 없는 천국도 생각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찬송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예요. 469장 469장 참 좋은 찬송가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지금까지 나에게 참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이 찬송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이제 예수 때문에 얻은 이 평안 영원히 잃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고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라지 내 영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이요. 예수가 아니라면 현재 내 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참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병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실패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갈릴리 바다처럼 희중하게 파도가 이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보이시고 날마다 이 평안을 맛보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평안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 마음에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